박람회, 백일홍, 해바라기 거의 뭐 이름 갖다 붙일 수 있는 곳들은 다 여기에다가 심겨져 있습니다. 네. 입장료 만 원이고요. 5천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으로. 그리고 상품권은 철원 상품권은 철원에서만 써야 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2시 40분까지 또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보석은 한탄강 협곡 내에서 관찰되는 높이 약 15m의 화강암 바위입니다. 주변에는 고석정이라는 누각이 있어 이 일대를 고석정이라고 부릅니다. 아, 여기서 드라마를 많이 촬영했나 보네요. 드라마 촬영지 상어? 상어 처음 들어보는데 흑기사, 흑기사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거는 봤던 드라마인데 어느 장면에 나왔을까?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 너무 고즈넉하니 좋습니다. 오늘 계단 엄청 많이 걸어다니네요. 와, 배를 저기서 타나봐요. 멋있다. 아, 배도 타고 싶고. 여긴 정자다. 고석정 배 타는 곳이 저긴 것 같은데 개인 6,600원, 손님 3,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발하고 하나는 도착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한 바퀴 둘레를 쭉 도나보다. 고석정 꽃밭 가는 길. 고석정 꽃밭이 계속 개장을 하는 건 아니고 봄 가을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가 이번 가을 시즌인 것 같아요. 막차 타고 왔네요. 매표소가 정문 아니라 후문에도 또 있어서 저는 후문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 살짝살짝 보이는 꽃밭이 엄청 넓네요. 후문 매표소 입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석정 꽃밭, 아, 키오스크도 있네요. 저는 키오스크로. 카드를 넣어주세요. 입장권을 확인하세요. 입장권이 나왔어요. 5,000원 그리고 입장료 10,000원. 네. 고맙습니다. 양산도 여기서 빌려줬나 봐. 네, 무료대요. 아, 무료대요예요? 네, 그때 놓고 하시면 돼요. 네. 아, 이렇게 넓어서 어디부터 가야 하나. 일단은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여우꼬리 맨드라니. 아, 진짜 여우꼬리 같아. 고양이 꼬리 같은데. 꼬리 끝만 이렇게 핑크빛이야. 난 천일홍 좋아하는데. 어머, 저렇게 빨간 천일홍은 처음 봤어요. 산딸기 같이 생겼어. 올라가려 해야지. 천일홍. 이 땅 가진 사람들은 좋겠는데 인재를 호랑이 부럽죠. 고석정 여기 꽃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촛불 맨드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촛불 맨드라미가 색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켰어. 이거 들까요, 두 분을? 여기서 넷이 안고 하이너블. 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을 거야 이게 이제. 아, 난 옷을 너무 나도. 아까 갔던 한탄강,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가 부모님들 모시고 오기에는 조금 계단이며 오르막이며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랬다면 여기는 진짜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저 귀여운 거 뭐야? 뎁사리다, 뎁사리. 뎁사리 이름이 또 코키아인가?
뭐 되게 귀여운 이름이 있던데. 아 그러네요. 코키아예요 이름이. 뱃사리로 먼저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지만 저기 눈알? 눈알 붙여놓은 거 너무 귀엽네요. 표정 봐. 저 깡통 열차를 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서 사진 찍는 시간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빵빵 이 소리가 이제 모이세요 이런 소리 같아요. 열차 출발합니다. 맞죠? 아, 여기는 해바라기 밭인데요. 해바라기가 활짝 폈을 때는 너무 예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시들었네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백일홍인데 이렇게 예쁜 꽃을. 얘네도 너무 귀엽다. 너 용이야. 왜 내 마음을 녹영? 귀여워. 사랑해. 사랑해. 너무 멀어. 좋은 일들아 소나기처럼 한바탕 쏟아져 내려라. 당신은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면서요? 수없이 아름다우니까. 국화가 한 개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셀카봉 대여도 해주네.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저는 지금 상품권을 지금 9,000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쓸어. 그리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먹거리 부스가 이렇게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뭘 먹을까?
가운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지금 옆에도 한번 메뉴를 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는 디저트 메뉴 종류인 것 같아요. 김밥 먹을까? 밥이 좀 땡기는데 김밥을 먹을까봐요. 땡초김밥 시켰어요. 간단히 먹고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오, 이 김밥 그냥 시킨 건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멸치도 들어간 것 같고요. 뭔가 짠지 같은 게 씹혀요. 새콤해. 아, 호떡. 호떡 하나만 주세요. 밥 먹으면서 내내 노려보다가 지금 호떡을 사왔어요. 김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호떡도 너무 맛있어서 지금 포장하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농장에서 토마토랑 애호박, 파프리카, 멜론 이런 거 판매를 하시네요. 비싸지 않네. 안녕하세요. 사과도 있고 캐리커처도 그려주십니다. 원래 사진은 템빨이야. 맞는데. 아이고, 어쩐지 캐리커처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오늘 휴무랍니다. 어머, 정문에는 이런 게 있네요. 화관 대여 부스. 머리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아, 여기서 다 이렇게 대여해서. 점심 시간 이후에도 입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네요.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